모두 샬롬 샬롬. 우리 친구들 오늘도 행복한 주일 썬데이가 되었네요. 그리고 오늘은요 특별히 10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이번 한 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자 우리 친구들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게을리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여기로 모여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달콤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준비됐죠? 할렐루야! 이런
수지야, 수지야. 안녕, 영.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있잖아. 어제 나랑 우리 아빠랑 축구장을 갔거든. 우와, 네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니? 재밌었겠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빠랑 내가 축구장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큰 문 쪽에 글쎄 어떤 아저씨가 아빠한테 오시더니 먹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돈을 좀 달라고 하시는 거야. 오, 정말? 그 아저씨 배 많이 고팠나 보다.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하셨어? 아빠가 그 아저씨는 분명히 잠잘 것도 또 먹을 것도 없을 거라고 하시면서 돈을 조금 주셨어. 우와, 너네 아빠 정말 좋은 일을 하셨구나. 근데 수지야, 나는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는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모두 다 병도 고쳐주시고 또 친구도 되어주셨을 텐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말이야. 그렇네. 친구들, 오늘은요 우리 히로가 축구장을 갔다가 어떤 불쌍한 아저씨를 만났나 봐요. 그래서 히로 아빠가 아저씨에게 돈을 선물로 주셨다네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도요 하나님이 성전 앞에 불쌍한 아저씨가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달라고 하면서 앉아 있었대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히로 아빠처럼 이 불쌍한 아저씨를 도와주게 될까요? 자, 오늘도 말씀 속으로 고고씽!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친구들, 예수님은요 하늘로 쑥 올라가시면서 선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나요? 맞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우리는 지난주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배웠어요. 강한 바람과 또 불꽃 모양으로 성령님이 오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다 다른 나라의 말을 각자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을 모두 다 알아듣게 되었죠. 정말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모두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었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걸 배웠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 용기가 생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아저씨는 항상 언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성전, 교회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뭔가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이 눈에 보였지요. 아, 글쎄,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한 아저씨를 발견한 거였어요. 저기요,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동전 한 푼만 도와주시겠습니까? 보다시피 제가 걷지도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해 배가 많이 고프네요. 에이, 뭐야 이 사람 더럽게. 당신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바보가 된 걸 모르오? 맞아 맞아. 이 사람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여기 앉아있는. 으이그. 친구들, 선생님이 알고 보니 이 아저씨는요, 응애 응애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아저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했어요. 걸어보지도 못한 아저씨였던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쓸 수 없으니 걸을 수도 없고요, 뚝딱 뚝딱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살 돈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배도 많이 고팠지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매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좀 달라고 구걸하고 있었던 거네요. 이 아저씨는요, 베드로와 요한 아저씨를 보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를 보시오. 앉아있던 아저씨는 곧 베드로와 요한 아저씨가 자기에게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이보시오, 우리에겐 은과 금은 없소.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자, 친구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글쎄, 베드로 아저씨가 손을 내밀며 이 주저앉아 있던 아저씨를 조금 도와주니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발에 힘이 생겨서 걸을 수도 있게 됐고요, 또 펄쩍 펄쩍 뛸 수도 있게 되었네요. 예! 이제 발에 힘이 생겨 다시 걷게 된 아저씨와 베드로 요한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게 찬양하였지요.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서로 소근 소근 대며 말했지요. 이봐요, 저 사람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요? 거지처럼 돈이나 얻어가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되었는지 아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오? 다음 날이 되었지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지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 사람을 낫게 했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습니다. 친구들, 베드로 아저씨는요, 예전과 같이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아저씨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말했지요. 이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난 후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힘으로 씩씩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친구들, 성령님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는 분이시죠.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도 생기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심한 친구들은 손을 들고 반짝반짝 손 내려와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참 멋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씩씩하고 용감한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재밌고 신나는 만들기 시간이 됐어요. 타란!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다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지요. 친구들 모두 기억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성령의 바람 만들기 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주 쉽고 간단한 놀이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함께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 만들어봐요. 자, 우리가 오늘 필요한 재료는요, 선생님이 보내줬던 옐로우 큰 페이퍼가 봉투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거 꺼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얇고 빨간색인 여기 티슈페이퍼 숫자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봉투에서 꺼내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는 스카치 테이프, 그리고 여기 스테이플러가 있네요. 먼저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이 옐로우 종이를 이렇게 가로로 놔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종이접기 놀이를 할 건데요, 한 1cm쯤 이렇게 바깥쪽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그리고 종이를 뒤집어서 또 똑같은 두께만큼 또다시 접어주세요. 이 작업을 종이가 끝날 때까지 해주면 되거든요. 자, 앞에서 한번 접고 뒤에서 또 한번 접고 이렇게 친구들을 번갈아 가면서 종이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볼게요. 자, 친구들, 선생님은 이 종이 끝까지 모두 다 이렇게 길쭉하게 접었어요. 이제 이 종이를 반으로 꾹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자, 선생님도 힘을 다해서 눌러줄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펼쳐주면 꼭 나비 모양이 됐네요. 그런데 친구들, 요 끝부분만 이렇게 잡아주면 무슨 모양이 됐나요? 맞아요, 부채 모양이 됐잖아요. 이 끝을요, 테이프나 풀이나 또는 스테이플러로 끝을 잘 붙여주세요. 선생님은 그냥 여기를 스테이플러로 한번 찍어줄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붙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들, 혹시 스테이플러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손 아주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요? 그리고 선생님은 또 한번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부채를 만들었어요. 이제 두 번째로 이 빨간 숫자지를 꺼내주세요. 그리고 숫자지를 다 펴보면 숫자지가 아주 아주 크지요. 이 숫자지를 반으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길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 오늘은요 정말 정말 재밌는 걸 할 거거든요. 이 종이를 작게 잡고 이렇게 마구마구 찢어주세요. 우와, 선생님은 그동안 너무너무 머리가 아팠었는데 우와, 이렇게 종이를 찢으니까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재밌게 종이를 길게 길게 찢어주세요. 따란!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많이 숫자지를 다 찢어줬어요. 이제는요, 성령의 바람이 올 차리거든요. 자, 부채를 오른손으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찢어놨던 숫자지를요, 아주 센 바람을 불어서 성령의 바람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성령의 바람은요, 이렇게 아주 세고 강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오실 거예요.
친구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지요?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운 대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늘 기뻐하며 씩씩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자,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다 같이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Lord, if we could, we would fill our hands with all the wonderful things you give us. Then we'd lift them up and give them back to you.같이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니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용기 있고 씩씩한 영유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작은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역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네모 영상으로 또 이곳 교회에서 만났어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를 잊지 않고 열심히 드려서 너무 기뻐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을 보시고 많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 친구들 다음 주는 벌써 11월이네요. 11월은요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는 감사의 달이죠.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은 언제 어디서나 투덜투덜 되지 않고 감사하며 지내는 착한 친구들이 될 거라 믿어요. 선생님은요 이제 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지나고 나면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기억해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요. 선생님은 그때까지 안녕 안녕.